앞쪽으로 서주시고 틀렸나요? 어, 네. 네 앞쪽으로 이렇게 서주시고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 리바이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Yes, by Hadley, hi! 안녕하세요, 리바입니다! 네,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씩 멤버별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바이의 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빈씨. 네, 안녕하세요. 리바이의 신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리브아이의 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리브아이의 막내 같지 않은 막내 보혜입니다. 아, 리브아이의 막내예요. 네. 혹시 몇 년생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94년생이에요. 94년생이에요? 네. 근데 쿵따리 샤바라가 방금 부른 네. 쿵따리 샤바라가 예전에 클로우 선배님들이 1996년도에 발매한 곡이거든요. 네. 94년생이에요. 네. 그 솔직히 기억이 안 나겠네요. 아, 저는 사실 유치원 때 저희 네. 아빠랑 같이 장기 자랑을 네. 했었어요. 아빠랑 네. 그때 쿵따리 샤바라를 이렇게 예쁘게 안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불렀어요? 기억이 안 나요. 막 엄청 이상하게 막 쳤던 거 같아요. 그랬어요. 네. 야, 최근에 또 놀라운 게요. 우리 리브하이가 군통형으로 네, 네. SNS상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습니다. 네. 샵 리브하이 하면 군통형으로 막 뜬다고 들었어요. 네. 네. 안 그래도 어제도 네. 삼사관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다고요? 삼사관학교. 네. 네. 어땠나요?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었나요? 어제 육군 삼사관학교에서 저희가 홍보대사로 네. 이쪽을 받았고요. 그리고 신수지 언니랑 네. 같이 네. 네,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공연을 갔다 왔는데 진짜 엄청난 기운을 받고 와서 여기 이렇게 열심히 또 여러분들과 공연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네. 위문 공연 때 저희가 딱 쿵따리 샤바라를 추는데 네. 앞에서 이제 군인분들이 다 같이 네. 쿵따리 샤바라를 엄청 크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 일명 떼창이라고 하죠. 네. 네. 그 많은 군인분들이 다 같이 쿵따리 샤바라 이걸 하셨다고. 네. 그럼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빠 야 혹시 내가 진짜 팬심 가득 담아서 쿵따리 샤바라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 하시는 분 있나요? 선물 드립니다. 자 선물 드립니다. 누구? 자 계세요. 나와주세요. 이런 축제는 즐겨야 됩니다. 무대 즐기라고 있는 무대니까요. 선물 좀 주세요. 네 여러분 스타벅스 좋아하시죠? 네 스타벅스 정품이고요. 네 자 누가 나는 쿵따리 샤바라 제대로 한번 보여줄 수 있다. 쿵따리 오빠 나와주세요. 자 고개 숙이지 말고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잠깐 한번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가까이서 나와주세요. 나 나와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자 어디서 오셨어요? 자 앞에 보시고 어디서 오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다 안 그러지니까 그냥 피세요. 네네. 어디서 오셨어요? 회사. 회사 땡땡이 치고 오신 거예요. 아 점심시간이라서 지나가다가 쿵따리 샤워를 한번 하시면은 이거 선물도 드릴게요. 자 노래 자 하나 둘 셋 넷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자 빠빠빠 빠빠빠빠 자 혹시나 흔들 수 있다 한번 살짝 흔들어줄 수 있다 하시는 분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누구든 괜찮습니다. 우리 어머니 엄마 어머니 자 그럼 일단 올라오셨으니까 자 선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 거 어떡하시네요. 네 우리 리브하이는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중국을 비롯해서요 필리핀, 베트남, 일본 등 네 정말 활동하는 연기 넘네요. 네 아니 이렇게 많은 인기를 받는 비결이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방금 들려드린 저희 타이틀곡처럼 꿍따리 잡아라 네. 그런 신나는 곡들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해외에서 저희를 찾아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맞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은 개인기나 뭐 애교나 이러고 있는 멤버 궁금해요. 왜냐면 우리 이제 월드스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뭔가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오늘 레아 양이 애교를 어제 사실 군부대에서 네. 애교를 했었어요. 네. 근데 오늘을 위해서 어제 연습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네. 오늘 앞으로 이제
자리에서 나와주시고요. 네, 실전을 보여주세요. 네. 어제도 이렇게 가빈이가 저한테 네. 갑작스럽게 시켜서 너무 당황했었거든요. 애교! 누가 뒤통수! 네.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땅에서 레아가 제일 귀여워! 아니요!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해! 아, 이분 엄청 좋아해! 너무 귀엽죠? 네, 아우 귀여워. 혹시 또 다른 비행기, 뭐 성대모사나? 네, 성대모사나? 아, 또? 네, 우리 가빈 씨. 가빈 씨? 가빈 씨 보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뭐가 있어? 가빈이 하면 미스코리아인데. 아. 가빈이 하면 미스코리아. 아, 네. 제가 네. 2014년도 네. 광주 전남 미 타이틀로 네. 엔터테인먼트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오! 야! 네. 이런 거 우리가 말해 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 입으로. 네, 네. 네, 그럼 워킹을 하면서 야. 네. 미스코리아 워킹. 네, 미스코리아 네. 워킹. 부끄럽네요. 네, 와, 여러분. 예뻐. 오늘 따사로운 하루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열심히 일하시고요. 저희 리브아이 보시면서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아, 네, 예뻐요. 리브아이. 네. 아, 지금 누가 그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야, 여기서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아,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하시길래.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브아이 활동 이제 계획을 궁금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여름 시즌으로 꽁다리 샤바라를 하고 네. 네, 많은 공연들을 하면서 네? 이제 다음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창 또 이제 연습실과 많은 공연들과 다니고 있는데 아마 내년 초쯤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저희 리브아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페이스북 얘도 저희 리브아이 검색해주셔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댓글도 달아드리니까요. 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떨까요? 오늘 계신 분들이 우리 리브아이를 사진을 찍어서 여러 SNS에 샵 리브아이 네, 네. 샵 군통령 이런 식으로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 이게 왼쪽 보면서 자, 귀여운 표정 하나, 둘, 셋, 뿅! 아이, 귀여워요. 자, 가운데 보고 귀여운 표정 하나, 둘, 셋. 뿅! 귀여워요. 네, 여러분 많이 많이 SNS에 올려주시고요. 자, 이쪽 보면서 자, 하나, 둘, 셋. 뿅! 아유, 예뻐요. 네, 우리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아버지의 소리가 계속 들려요. 우와, 어디서 소리가. 네. 네.